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영권이 꿈물거니 저와 여러분에게 만배나 풀어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일을 잘 지내셨고 또한 주간을 행복하게 최고의 날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겠고요 오늘 시작은 믿음의 은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또, 깊은 은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겠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좀 정리해보면, 에, 또, 어, 우리가 어, 어떤 것들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좀 정리가, 정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믿음의 은사는, 에, 행하는 은사로서, 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행하는 은사로는, 자, 보세요. 첫 번째 믿음의 은사, 두 번째 능력 행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그 다음에 병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이것을 행하는 은사로 묶어보지요. 이 중에서 어, 가장 크게 보는 게이 믿음의 은사예요. 에, 믿음의 은사는, 예, 뭐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공반하게 되지요. 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은사 할 때에 믿음의 은사 중에서 두 종류의 은사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 얻는 믿음을 봐요. 두 번째는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째 구원을 얻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반적인 모든 신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장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랬어요. 에, 이것이 음, 하나님이 주신 음, 은사지만은 은사지만은 에, 이것은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과는 조금 차이를 둬야 돼요. 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주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이 믿음의 은사는 특별한 은 사예요. 특별한 은사로서 초자연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그때그때 믿음의 발로가 일어나서 그 믿음과 함께 기적이 동반되고 이적이 동반되는 그런 은사를 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사까지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에, 에, 믿음의 은사는 이 믿음의 은사는 어떤 것을 받는 것이고, 에, 기적의 은사는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이 행하는 은사에서 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은사, 에, 기능력을 행하는 은사, 아니면 병고치는 은사. 여러분 이세 이, 이 가지 은사는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한과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것과 같이 동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지요. 예, 어떤 것을 행할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능력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도 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은사가 동반되고 또이 믿음의 은사가 동반되어질 때에 또 어떤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동반되어지고 동시에 병 고치는 은사가 발동될 때에 믿음의 은사가 같이 발동돼서 함께서 같이 아우러져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일을 하게 될때 일을 하다 보면 병 고치는 은사도 우리에게 있어. 근데 딱 손을 들었을 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꼭 고칠 것만 같대. 어떤 경우에도 고칠 것 같아. 이런 믿음도 같이 동반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막 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고치고 싶으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히 바람같이 불같이 운행하시면서 살 고쳐 버리는 그런 임재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를 특별히 받으신 분에 의해서, 받으신 분에 의해서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내가 이 기도하면 자꾸 어떤 분에 대해서 같이 막 믿음이 일어나서 손을 대면 고칠 것만 같은 그런 충동을 받을 때, 그때는 얼른, 양의를 구하고,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기 적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은사, 후, 행하는 은사 무엇을 행할 때 일어나는 이 은사는 서로 밀접하게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다돼 있다는 것이죠.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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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하는 은사와 병고치는 은사가 서로 연계가 되어줘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줘서 작용을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목할 것은 믿음의 은사가 올때 일반적인 우리 이 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통해서도 올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 이 믿음의 은사가 강하게 올때내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의 은사가, 은사가 일반적인 믿음의 은사가 발동이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역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은사도 같이 내게 올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믿음은 구원을 가져오고, 여러분 이렇게 이 믿음의 은사,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 특별한 믿음의 은사는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가져오는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저도 어떤 일을 할때 믿음의 은사가 발동될 때가 있어요. 매번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일에 대하여 그 일에 굉장히 그게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정말 이거는 뭐 예측 불허한 일이에요. 정말 예측 불허가 아무것도 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확정할 어수 있는 일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그렇게 될 것만 같죠. 그렇게 될 것만 같은 믿음이 끊임없이 올라왔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무엇을 결정하고자 할때딱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A냐 B냐. 를 결정할 때, 또 후에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할 때,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측 불로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를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그럴 때, 내 속에서 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너무나도 넘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너무 아닌 거죠. 예, 아닌 거죠. 그런 믿음이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이, 거침없이 그것을 결정하게 되죠. 할렐루야. 그런데 후에 보니까, 진짜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걱정이 되지도 않아요. 염려도 되지 않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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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내 속에서 끊임없는 그 믿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간간히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도 간간히 올라와요 올라와요 너의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너의 미래는 이래 그래. 그것이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그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죠 그러한 삶은 저에게 있어서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었어요. 할렐루야! 이렇고 또 저뿐만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하고 또 상담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유난히 믿음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럴 때 그분을 보는 순간 믿음의 은사를 가질 순간 그분의 행동은 전혀 달라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달라요. 막 흥분하죠. 기뻐 뛰죠. 튀어나와요. 막 튀어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나도 흔들려요. 나도 부러울 정도로. 부러울 정도로. 믿음의 은사가 작동되는 사람은요. 그 반응작태가 틀립니다. 반응작태가 틀면서막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뭐 아무것도 뭐세상이 그를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아멘. 세상이 그를 막을 수 없고, 그 무엇도 그를 막을 수 없으니까, 그 믿음 앞에서, 그 믿음, 그 신뢰함 앞에서, 그 신뢰함 앞에서 막을 길이 없지요. 그런 분을 제가 몇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 순간에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부러울 정도로, 그러면서, 그런데 그분이 그런 믿음이 발로가 일어나면 그 일이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와우, 와우, 그래서 저도 믿음영사를 의 맨날 달라고. 하고 저는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내게 이렇게 없는 것 같아서 늘 아유 저에게도 큰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진짜 아주 진실에서 성령의 은혜로서 은사로서 나오는 성령의 은사로서 나오는 것을 늘, 늘 이렇게 해달라고늘 붙잡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은사를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구원받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에서 좀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사로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막 받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내가 막 계획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은사로 주어지기 때문에, 은사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게 끓는 거예요. 막 끌어올라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무슨 말을 들때 매일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결정적일 때 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뭔가 초자연적으로 뭘 나타내고자 할때막 발동이 되는 거예요. 막 발동이. 발동이 돼서 막 튀어나가죠. 발동이 돼서 남들은 다안 믿는데 그 사람은 그냥 확실히 그 일을 진행하죠. 진행한 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수양관을 짓고 싶어.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불같이 뜨거운 가슴이 오면서 수양관을 줘야 되겠다. 하면서 막끌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열이면 열반대를했대 근데 이 목사님은 끊임없이 그것이 막 발동되어지고 발동되어져서 그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몇몇 장로님들이 하도 목사님이 아니까 좀에는 그냥 뭐 울며 교자 먹기로 오늘 조금씩 한명두명 이렇게 이제 조금씩 협조를 하고 그 가운데서 이이이 이, 이 끝까지 반대하던 목이 이 장로님들은 안 하시고 그래도 그냥 아이 목사님이 하신다니까 하신다니까 뭐 조금씩 경회 조금 협조한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수양관이 세지죠그 여정 가운데 놀라 웃고 기적을, 기적이라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이동, 부의 이동의 역사, 헌금의 역사, 뭐 공급의 역사, 이런 것들이 막 떨어지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에 의해서 그 수양간이 세워지자. 그리고 그 일이 성취함을 보게 되자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자. 할렐루야. 어느 순간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속에서 끊임없이 끌어오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믿음을 넘어선, 넘어선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드러낼 수 있는 어, 그런 끓는 믿음의 은사, 그릇, 확신과 믿음과 신뢰와 전혀 의심하지 않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알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당신이 거...